연구들을 좀 해보셨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하고 앨범 두고 on에서 앨범 아이디와 그리고 트랙 아이디, 그렇죠? 앨범 아이디고 트랙에 있는 포린키예요. 예, 포린키. 포린키가 같아지는 것을 골라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where를 넣은 거예요. where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a의 타이틀과 t의 타이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두 개의 답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전에서 봤던 여기 있는 이 두 개예요. 그렇죠? 리턴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리턴했을 경우, 그렇죠? 이렇게 리턴 아니죠? 여기죠? 이렇게 얘가 리턴한 것은 이런 형태. 네. 정확하게 스키마가 리턴돼서 나왔죠, 그죠? 스키마가 리턴돼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리턴된 형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단순해요. 여기는 처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 얘가 스키마 들어갔잖아요, 앨범. 앨범이랑 스키마가 들어갔으니까 리턴되는 것도 스키마 탑이 왔고, 여기서는 다 뭐예요? 테이블이죠? DB 테이블이 들어갔으니까 리턴되는 것도 DB 테이블의 리턴 형식. 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화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이것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얘 두 개는 같은 결과 같습니다. 얘와 얘는 결과 같아요. 그런데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정확히 우리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이 두 경우는 몽땅 다 앨범과 우리가 찾는 것이 트랙이잖아요. 트랙 중에서 프레디 프리로드라고 하는 하나는 이 앨범에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이 앨범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얘와 얘가 한 쌍이 되고 얘와 얘가 한 쌍이 되어서 얘의 타이틀과 얘의 타이틀, 그죠? 이 두 개의 타이틀, 두 개의 타이틀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빠지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돌리게 되면 돌리면 이렇게 다섯 개가 다 나와요. 왜 다섯 개냐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CD에 있는 앨범의 개수가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앨범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팁. 타이틀 프레디 프리로드는 지금 현재 있는 프레디 프리로드 T 타이틀 이퀄 되니까 얘는 얘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로직이 솔직히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마 저도 지난 한 보름 넘게 열심히 요 액토의 로직을 좀 연구를 좀 했었는데 보름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보름 정도는 더 봐야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로직들이 이해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 로직이 이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이 서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물론 어렴풋하게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것이 깔끔하게 명료하게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연찮게 이 액토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밑에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그 로직 차이점 얘와 얘의 로직 차이점 있잖아요. 깔끔하게 혹시 정리될 수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